시청자분들을 찾아가는 부동산 황금 알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오랜만에 또 안수남 세무사님 네. 자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의 빈자리가 어쩌면 그렇게 컸는지. 아, 그랬어요? 네, 네. 오늘 나오시니까 자리가 좀 꽉 찬 느낌입니다. 가끔씩 제가 빠지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야 바로 양극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 한번 앉아이 정반대로. 네. 자, 오늘 파리 종합대책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어진 듯합니다. 저희도 이 토론이 왜 이어지는지 빼먹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 후에 지금 시장 변화에 대해서 굵직하게 한번 누가 얘기해 주어 보실까요? 파리 종합대책 이후. 굵직하게요? 네. 굵직하게는 뭐 양극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지방 부동산이 계속 활황기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하락되면서 거래량이 실종된 상황에서 이제 쭉 네. 이렇게 부동산 경기 부양에 따라서 네. 지금까지 끌고 오는 이 과정에 이제 파리 대책 이전에 이제 지방 부동산은 침체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제 서울은 파리 대책 이후에 약간 아 좀 이렇게 부동산 경기에 이제 활황세를 좀 유지한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샷이 잡히나요? 아니면 원샷으로 가나요? 일단 지금은 다 한 분씩만. 네, 다 원샷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편집 없이. 제가 볼 때는 원샷보다는 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이거 공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지 눈인상을 찌푸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로 공감 안 해. 예, 그래서 이게 얼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대로 나갑니다. 이것도 그대로 나가고 있어서 진실만을 말하신 겁니까? 아니, 본인의 주관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 입이 크면 좀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진실의 손인지. 네. 제가 말하면서 보니까 딴 네.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이 네. 그 모기지론 이후에 지방이 활성화됐다는 건 전체적인 지방이 떴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한 지역이 떴잖아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5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주도 네. 세종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거래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이제 올라왔죠.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디커플링 되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네. 그 잠복기가 조금 이제 있었다라고 좀 그때 당시에 대구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떴던 시기죠. 네, 많이 올라갔죠. 네, 그때 대구에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를 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솔솔이 들었거든요. 그럼 최근에 같은 경우는 뭐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서울 지방은 떴다. 지방은 죽었다. 그럼 부산, 대구도 다 죽었습니까? 서울 지방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네. 얘기하면 이제 서울이 중심으로 되고 수도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권역에서 좀 멀어지는 서울과 좀 멀어지는 권역에서는 조금 서울에서 멀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주도 뭐 마라도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놓고 봤을 때 네네네. 수도권에서 네, 수도권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경기 남부와 경기 네. 북쪽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을 좀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저만 보지 말고 좀 카메라도 한번 네. 사랑해 주세요. 아무튼 사람 보는 게 더 편해요. 카메라 보면 영 어색해서. 아 제가 뭐 이따 미모가 다른 거 아마 이따 나오겠지만은 네. 네. 서울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게 네. 이제 분당, 광교, 네. 이제 판교. 제가 오늘 삐딱이십니다 뭐, 자리가. 늘 삐딱합니다. 네. 판교, 네. 수지. 네. 네. 여기는 거의 서울하고 괴를 같이 하고 네. 네. 거기서 좀 멀어지는 경기도권은 조금 탄력이 좀 떨어졌죠.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 조금 많이 양극화하면 어느 지역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래량의 양극화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가격의 양극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량에서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물론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도 상승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 이러지 일반적인 사람은 야 거래량이 늘었냐 이렇게는 질문 안 하고 내 집이 과연 떴는지 안 그럼 가격이 하락했는지 이걸 얘기하겠죠. 어려운 표현하지 말자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양극화가 됐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그만 하락했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건가? 집값이 이제 하락했다라는 것보다도 네. 이제 집값은 꾸준하게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든 적게 올라갔든 어느 정도 네네. 물가 상승률 정도의 선에서는 네. 전국 단위로 본다라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네. 최근 양상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진 지역이도 많고,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규제가 있고 1년 동안 있었다고 하지만 아, 가격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선거철 앞두고는 부동산 가격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표면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가격이 계속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정리. 네. 제가 좀 지수로 정리를 해보면은 파리 대책 후 1년간 네. 전국의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1. 전국은 매매 가격은 떨어졌고 네, 전국은 네. 그런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서울은 6.3%가 올랐고 네. 수도권은 2.6%가 올랐고 그 외 지역은 마이너스 2.7.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는 거의 보합 정도 쳤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올랐고 지방은 그러면 그걸 희생 사실은 수치가 희생됐으니까 그만큼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선거철이 언제였었죠? 7기 민선 선거가 6월 13일. 예. 그때쯤에는 자꾸 가격이 좀 하락해서 이번 정부가 정책이 성공한 케이스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본 어떤 거래량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그럼 서울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그럼 상황이 양극화라는 얘기가 이제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양극화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를 두고 때 우리가 양극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딱히 이것이 양극화의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뭐 그런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뭐냐면 각 지방에서 나타나는 미분양 지표와 준공후 미분양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준공되는 주택들의 어떠한 그런 수량을 따져놓고 본다라면 명백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결국은 미분양 남아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파리 대책에서 서울은 많은 분들이 뭐 실패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만약에 파리 대책을 하고 그렇게 부동산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서울은 거의 폭등 수준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파리 대책에서 있어서 서울 지역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뭐냐면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사실 성공했습니다. 근데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거는 성공했지만 가격의 오름세가 정부 대책의 규제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시중에서의 어떤 저금리 상황의 지속과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른 이제 현상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여러 가지 요소를 지금 얘기를 거죠. 하시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장 큰 부동산 가격의 변동의 요인은 뭐 수요와 공급의 네. 원칙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발의돼서 그 걷는 돈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이제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재건축해야 할 아파트들도 나이면 이 정부에 안 해. 이렇게 돼서 아마 수요가 공급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오르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뭐 그런 일면도 있겠지만 총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이 계속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 공급의 증가량이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공급을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공급이 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공급이 서울 말고 다른 지방에는 좀 있었잖아요. 많았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교통편이 편리해졌어요, 사실은. 그죠? 도로도 막 진짜 뚫리고 제가 예전에 골프를 안 치다가 골프를 치다 보니까 야 도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돼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 도로를 뚫었을 땐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편리성과 직주근접성을 이제 갖춰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지하철이라든지 모든 거를 많이 뚫어놨지만 결국에 뭐냐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교통이 편리하다 하더라도 하루에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감안한다 그러면 근데 교통의 편리성이 직접적으로 주택을 선정하는 데 약간의 이유는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좀 더 네. 시청자들한테 실감나게 양극화가 얼마나 갔는지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우리가 그 2017년 4월에 부동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저 최고가부터 최저가부터 매매 가격 쭉 중간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이 작년 2017년 4월에 6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신문들에서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서특필을 했죠. 야, 드디어 지금 가격이 6억이 넘어갔다. 이때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의 평균 가격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배율이 약 1.97배였어요, 이게요. 아, 잠깐만요. 막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해. 네. 이때쯤 한번 말걸리 좀 마시고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리고 오기월 교수님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같이 참여해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우리끼리만 할까요? 지각생은 배제를 시켜야 되나요? 네, 원래는 뭐 지금 그런데 뭐 네. 예외 없는 원칙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연스럽게 말하는 중에 네. 뭐 오기월 교수님 내시는 걸로. 다시 수치 얘기지만은 네. 전국의 아파트 중위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가 네. 비교한 게 1.97배였어요. 그런데 뭐가요? 뭐가요? 아파트 중위 가격이 네. 아파트 중위 가격이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이 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게 네. 2017년 4월이에요. 그런데 그 올해 1월 달에 네. 다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이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약 9개월 사이에 소위 말해서 중간 가격이 네. 1억이 올랐고 네. 다시 그러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올랐냐 네. 아니 전국 아파트 평균 대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배율이 더 벌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극화가 자꾸 심해진다 이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게 2.15배가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요 아파트 시장 가격의 양극화는 네네. 최근 8회 대책 이후에도 심화되고 있다 자꾸. 네. 그리고 더 심화될 거로 좀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서울에도 제가 볼 때는 중위 가격이 뭐 아까 6억에서 7억이 됐다고 네, 지금 그러는데 지금 1월 달에 7억.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네. 종로구에 조금 뭐 우리가 알 만한 동에도 아파트 가격이 30평대가 4억대도 있지 않아요? 종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중위 가격이라는 게 평균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그러니까 그 평균치를 이끌어가는 데가 강남 4구 때문에 이제 강남 4구, 거예요? 용산,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이제 10억 가까이가 넘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뭐 4억, 5억 하더라도 평균을 내버리면 중위 가격이 이제 훨씬 넘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을 지방과 서울을 비교한다라는 건 조금 좀 안 맞는다라고 앞으로는 봐요. 계속 이렇게 되기 계속 때문에 계속 이제 벌어질 네. 것이고 아, 서울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과 막말로 얘기해서 저기 뭐 지방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인구 네. 문제라든지 산업 인프라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갈수록 네. 도시 특히 대도시급들은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극화 아니면 초양극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네. 결국에 지방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피고 어떤 쉽게 얘기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육박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사실 좀 드문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부 네. 지역에 네. 뭐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부산에 이제 한동안 핫 이슈가 됐던 해운대구 네. 일부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평균 가격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중위값보다도 더 그러니까 지방 중위값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지역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도 사실은 서울 강남 4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강북지구 뭐 이렇게 강남 강북을 구분하듯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방을 하고 비교한다는 게 논의 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양극화인데 사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번 정부의 정책은 사실 서민을 굉장히 위하는 정책이고 최저임금도 인상을 하고 이제 이런 상향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럼 그 국민을 위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방 부동산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급량이라고 보거든요. 네. 공급량과 인구 감소가 인구가 증가된다 그러면 설령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그 수요층에 의해서 공급이 소진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2018년, 2019년, 2017년 이 3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2020년, 2021년을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공급 초과 현상이 지속될 거라는 얘기죠. 네. 공급 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그 공급 초과 현상에서 미분양과 준공의 미분양이 증가한다라면 건설업체들의 어떤 부실화가 지금 예정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격 하락폭을 더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실 그런 여지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결국에 이제는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이제 지방과 분리를 해서 지방에서 경기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곳은 경기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더 이상의 어떤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맞춤형 대책도 이제는 좀 나와줘야 될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있어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네네.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은 네. 현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그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현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그 파리 대책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나왔는데 네. 지금 상황은 뭐냐?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은 올라가고.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책을 분리를 해야 돼. 지방이 너무 침체하면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방은 활성화시키고 서울은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라고요? 지방은 활성화시키고 서울은 억제한다고? 서울은 좀 억제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가능의 불가능을 떠나서 네. 일단은 정책의 방향은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위적으로 될까요? 지방은 활성화시키고 근데 이제 지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세종시로 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는 떴는데 얼마나 공무원들을 더 이렇게 뽑아서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너무 분산되면 결론은 거기에 대한 또 비용도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어떤 행위 자체처럼 서울시에 그래도 중요한 핵심 청이 다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빠르게 진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짜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될 때 오히려 분산시키면 굉장히 더뎌지는데 그게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꼭 굳이 해야 되는지. 지방으로 이제 우리가 공기업이 내려간다든지 공무원이 내려가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선에 좀 도달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누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잖아요. 사실 세종시가 인구 한 8만에서 23만 명으로 급증하는 그 기간이 네. 7, 8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당연히 상승하고 거기에는 오히려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세종시가 집중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좀 심각해요. 마산, 창원, 울산 이런 데 지역은 과거에 이제 전성기를 누렸던 제조업의 네. 중화학공업의 중공업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업 변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네. 산업혁명에 의한 어떤 산업 구조조정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거기에 경제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자고요. 그러면 지방이 우리나라 공장이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공장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게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도시 지역 하면은 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걸 도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중에 주거 지역만 가지고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상업 지역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업 지역, 고급에는 옛날은 공업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산업이잖아요, 이게요. 네, 네. 요 산업이 있어야 덩달아서 상업도 살고 주거 지역도 살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그렇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방들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침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산업이 침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이 다 어디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이 우리나라가 수출은 많이 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뭐 네. 대기업이. 근데 이 회사를 뒷받침 해줬던 분명히 뭔가 제조업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제조업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제가 늦게 왔습니다. 외국으로 갔죠, 외국으로. 늦게 왔는데 제가 또 저 네. 관련된 주제인 것 같아서 네. 중간에 약간 끼어서 얘기를 해야 할까 싶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오기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지금 공교롭게 오늘 얘기하는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좋으냐면 해필이면 정부가 네. 바로 삼성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 다음 국면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고 네.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9월 그 일자리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네. 저거 삼성이 100조 투자를 갖다 뭐 좀 바란다 정부가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일자리 산출에다 부탁했잖아요. 네, 뭐 바이오 네. 쪽으로 이렇게 뭐 혜택을 주게 줘라 뭐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뉴스가 또 네, 터졌단 말이죠. 그런데 네. 여기서 지금 이거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엮어보자고요. 네. 지금 이거를 나중에 다 딱 잡아놓고 이거 재밌는 얘기네요. 네. 지금 삼성의 일자리 창출이 가격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그것도 좋지만 네. 그걸 마지막 공착력으로 가면서 네. 지금 앞에 나온 얘기를 몇 개를 훑어서 그거를 결론까지 가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첫 번째는 타이밍이 지금 또 하나 검토할 사항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 주민들에게 문 대통령의 주는 이미지는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오버랩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네. 노무현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네.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비수도권 정책이에요. 네, 네. 일명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판을 벌린 건 노무현 대통령 때였고 네. 그 과실이 이번에 보여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게 보여주기도 전에 뭔가 지금 벌리기에는 애매한 국면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행복도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거라는 검증. 네. 기업도시가 말, 그 뭐 거기서 기업이 막 북적북적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는 사실 기업도시는 그 개념으로 개발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네. 얘기하면서 산으로 가니까 빼고 우리 국민들 이미지로만 갈게요. 국민들 네. 이미지는 기업도시가 되면 기업 안에서 막 기업들이 부글부글하고 옆에 그러면 그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주거도 활성화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 당시 했던 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까? 또 마찬가지 공기업 이전한 혁신도시 마찬가지겠죠. 지금 지방의 활성화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그게 끝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비가 한번 돼야 될 타이밍이 된 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투자자 입장, 네네.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과연 네. 그 주변에 투자하는 게 타당할까? 네. 아니면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게 타당할까?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지금 그렇죠. 직면에 있거든요. 네. 과연 지금 원주 기업도시를 예를 들거나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과연 거기서 아파트를 사면 이게 끝난 거야. 지방 요새 막 공실 나온다는데 여기 끝난 거야. 아니면 지금부터 올라갈 거야.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일단 하나 언급해야 될 건 그 노무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한 게 언젠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루면서 검토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가 4차 혁명, 5차 혁명 이런 표현들 하는데 네. 전 국민 대부분이 불특 산업은 갔다라는 건 대동소이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에서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군산 지역을 갖다 완전히 아작난 네. 그 부분은 아주 특히 군산의 자동차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선 이런 게 하면서 네네. 그 동네 부동산 시장까지 아주 그냥 완전 초토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굴뚝산업들이 여러 가지 그런 미치는 역할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안 좋고 옆에서 아까 나왔던 창원, 울산 다 그런 데가 하나같이 과거 7, 80년대 굴뚝산업들의 대명사역인 지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인정하는 건 먹거리가 있는 곳에 네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 주거와 산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베이스가 되는 건 먹거리인데 그게 먹거리를 4차, 5차 때 뭘로 갈 거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타트를 누가 할 거냐. 이 부분이다 보니까 어저께 만났던 그 모임,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서 만난 이거는 중요한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이 또 늦어진다면 근데 삼성에 가연 이번에 그 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정말 너무 많이 요즘에 지쳤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사실은. 방송용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언제 또 잡힐지 모르는데 과연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약간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는 어느 기업이 하나가 들어갔다 빠지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지라파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기업이 망하는 걸 어떻게 자주 유지합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IMF 이후에 대기업에서 네. 인원 채용이 약 100만 명 가까이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 100조를 내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거나 어떤 트리클다운, 낙수 효과에 의해서 한국 산업이 재생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쇼죠. 제가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네. 100조를 하니 모르라니 다 의미가 없는 게 문제는 네, 뭐냐면 네. 과거에 저기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에도 97년 이후에 약 20년이니까 정권이 4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 4번 바뀌는 동안 대기업의 고용 숫자가 1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해외로 기업이 나가서 아웃소싱 됐고 또 어떤 국내에서는 굴뚝 없는 산업을 지향하다가 보니까 본사 위주의 운영만 하고 해외로 다 현지 공장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그것이 바뀌어갖고 다시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일단 삼성이 뭐 네, 100조를 그렇고. 투자한다라는 건 금액인 부분이고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언론에서 너무 거기에 핑크빛을 뭐 너무 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물류창고 하나만 짓더라도 그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20, 30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 됐는데 네. 지금 물류창고를 짓게 되면
운전할 수 있는 요원 두 명만 있으면 다 오토매틱 그렇죠. 시스템으로 네. 다 들어오잖아요. 네. 결국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산업 구조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급속도로 오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들은 더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이 안 되고 고실업률을 그렇죠. 지금 네. 구가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가 저기 그 피그하던 이런 거에 경제 위기를 겪었던 스페인보다도 청년 실업률이 더 높죠. 잠재 실업률이 25% 가까이 되니까 네. 거의 위기 시에 불구했다라는 얘기는 모든 기업이 네. 여기에 동참을 해서 고용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뭐냐 하면 네. 삼성이 어디에 100조를 투자해서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에는 네. 굴뚝 없는 공장이고 네. 굴뚝 없는 공장의 그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네. 거품을 빼고 나면 뭐가 있겠는가는 우리가 좀 더 네. 냉정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 너무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부동산으로 가자고. 아니 원님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다룰 주제가 사실 8일 너무 넓으면 안 돼. 부동산 대책 후에 1년간의 변화에 네.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하니 네. 이 양극화가 과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지방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네. 예, 지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 된 거고 하나만 끈은, 저도 그러면 끈은 지역에 올라 뭐 말 달리는 말을 올라타라고 그러는데 올라탈지 못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지방 문제를 안 다룰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근데 안세무 사님 오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안세무 사님 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세무 사님한테 요즘에 거래량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세무 사님한테 전화가 그럼 거래량 떨어지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정부에서 네. 지방 활성화 대책을 따로 만들 수 있겠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그걸 지방과 소도권, 서울을 나눠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현재 세제를 입안했을 때부터 이게 지방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서울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요. 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다주택 중과세 규정, 종부세 지금 개편하면서 중과세 하는 거 다 이게 다주택자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데 네. 다 다주택자 중에서 그러면 지방 것은 가격이 오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르지도 않은 지방 것 때문에 수도권 것이 피해를 보니까 네. 어디 걸 처분하냐고요. 지방 것 처분하게 돼 있잖아요. 이 세제 자체의 틀부터 잘못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가격도 상승도 안 되는 것이 막 물량 나오고 네네. 서울 물량은 없잖아요. 지금. 네네. 서울에서 지금 양도소득세를 팔기에서 양도상담 받아본 건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중과세로 인하여 양도 팔 수도 없고 네. 예, 그 뭐 팔았다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네. 착각 일으켰거나, 예, 중과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네. 팔아버렸거나, 이 사람들 외에는 예, 이 중과세를 맞고 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다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가족들한테 분산시킬 것인지만 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 지방 걸 팔려고 다 나와요. 그러면 지방 거는 지금 중과대상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아닌 것들을 다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방 거는 지금 다 전투꾸리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의 에이스, 똘똘한 뭔가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서울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가격은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방권은 지금 또 다시 상승하고 네, 있다고 얘기했죠. 지방권은 좀 싸게라도 팔아버리겠다고 지금 치고 나오니까 네. 이 세제가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네네. 이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셨어야 되고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방권에 대한 부분을 세제 쪽에서 좀 차별화를 뒀어야 되는데 전혀 차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좀 차별화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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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주택 중과세 규정도 네. 수도권에 한정한다든지 네네. 조정지역에 한정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줬었어야 되는데 네. 네. 이거를 하나도 안 바꿔주니까 투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집들이 지금 예, 지금 오히려 세금 폭탄 때문에 네. 그쪽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그래서 그렇죠. 하락이 지금 네.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차별화를 뭐든지 돼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누군가 손해보고 이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되는 걸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왜? 나도 좀 타볼까? 그 뭐 어떤 상승률에 타볼까? 이러는데 그 타보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을 제껴놓고 좀 이렇게 떨어진 지역을 살릴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집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부동산만 잡아야지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럼 양극화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좀 없겠나요? 없죠?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아까처럼 뭐 지방 활성화 시키는 방법, 뭐 일자리 창출해서 뭐 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그렇죠. 아까 또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별화를 둬서 지방은 또 뭐 취득세나 이런 거 어차피 집값은 낮지만 또 다른 차별화를 두거나 또 근데 이렇게 한편으로 이래요. 교통이 뚫려서 정말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이 아까우니까 월세 살아도 강남에 살자 이런 생각들을
떨치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지방에 또 돈 들여서 어떤 지역을 또 활성화시키는 것도 낭비인 것 같고 참으로 답답한 그러니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경제를 살린다라는 거는 네. 결국에 지방 경제가 살아야만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 솔직히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정권에 상관없이. 네, 네. 근데 우리는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정책이 그렇죠.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네, 있는데 네. 자, 이 우리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어 갖고 지방 분산해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놨는데 수도권에는 뭐를 지금 러쉬를 일으키고 있냐면 지식산업센터가 러쉬를 이루고 있어요. 그 지식산업센터가 뭡니까? 공장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네. 1층에 깔았던 네. 공장을 20층까지 올려갖고 20층까지 다 쌓아놓고서 수도권에 다 만들어놓고 네. 당장 지방으로 가시오 그러면 어느 기업이 가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지하철 연결하고 이러는데 네. 일본 그러니까 같은 결국에. 사례도 결론 네. 뚫었어도 나중에 그 도시는 죽은 도시가 그럼요. 되잖아요. 강남에 오지 말라. 강남 집값 떠오르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죠. 강남에 네. 있는 모든 집중시설을 다 분산시키면 돼요. 근데 강남에 마이스다 모델해갖고 전부 더 집중시켜놓으면서 네. 강남에 오지 마라 그러니까 네.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이율배반적인 네. 정책이고 또 이런 정책들이 거시적으로 위반이 될 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위반이 돼야 된다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오히려 서울에 더 인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산업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네. 예른다면 거기에다가 뭐 근생까지 집어넣고 기숙사까지 집어넣고 이것까지 집어넣어갖고서 만들어주고 당신들 서울로 오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면 네. 누가 안 오겠냐는 얘기죠. 그럼 양극화가 지금 심화됐어요. 네. 앞으로 그럼 이재훈 선생님 거. 같은 경우는 지방에 투자 안 한다. 투자자라면 네. 오기열 교수님은요? 저는 눈치 볼 겁니다. 눈치 볼 거다. 네. 네. 눈치 작전. 그다음에 네. 전 교수님은? 저는 그보다는 네. 이 부동산 양극화가 네.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네. 우리 다 토론한 얘기인데 하나는 교육의 양극화, 네. 인서울과 이런 용어 있잖아요. 그 다음 산업의 양극화, 수도권이냐 네. 비수도권이냐. 그러니까 네. 단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구조적으로 다 이게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네.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의 머리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역시 교수님답게 네. 정말 과학적인 얘기만 하셔서 어디에 이렇게 콕 뭔가를 집어줘야 되는데 콕이 아니라 이거 네. 뭐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는 우리가 네. 저 주식 투자 경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뜨는 데가 어디예요? 결국 서울에 뜨면 서울에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산업이냐 네. 교육이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바뀌는데 우리 저기 안세무 사님은 네. 어떻게 보셔요? 저는 네. 국가에서 부동산 투자할 곳을 예, 공식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아, 수월하네요. 첫 번째는 투기 지역부터 사라. 두 번째는 투기 과열 지역. 네. 그다음에 돈이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라. 네. 최소한 거기까지 투자를 해야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네.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없으니 네. 투자를 피해라.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규모로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하고 네. 가격대는 6억대 이하로 해라. 이게 정부에서 지침 준 겁니다. 돈 부족하면. 네. 네. 그러니까 요것을 사놔야 조세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가 있고 네. 절세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현행 그대 가격들, 그 지역의 그대의 그런 부동산들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네. 가격 하락도 높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은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유도하도록 네. 그렇게 정책이 펴지고 있는데 네. 세제를 만들 때 왜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했을까. 네, 조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죠. 결론은. 네. 결국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돈 벌게 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부동산 전문가인지 세부 전문가인지 네. 너무 예리하셔. 네. 네.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지금 어디 투자할 데 없이 구미에 같은 데 사놓으면 은 네. 예, 지금 투자 갔다가 고생하신 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예. 예. 네. 그럼 그런 데다가 그게 조정대상 지역입니까? 투기 지역입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 다 사시냐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강남 잡으면 잡는 데다 살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리 대치구 후에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이 양극화를 심화됐을 때 과연 지방시장에 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토론을 해봤는데 지방이 살려면 뭐 지금 정부에서 삼성의 100조를 뭐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조금 또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지방 만약에 삼성이 어느 지역을 딱 특정 지어서 그 지역을 한다면 그 지역은 당분간은 뜨겠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정부에서 잡는 곳을 사랑하는 또 안세무 사님의 조언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투자하실 분들은 많이 참조하시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지난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주영남 소장이
이번에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26-0000입니다. 02-3126-0000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파리 대체구의 양극화 심화, 과연 뜰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느 지역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1부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이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사례들, 세입자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그 소지가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OX 퀴즈 형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상가와 주택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연체 기간이 차이가 있죠.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입니다. 이렇게 개월수를 계산을 할 때요. 누적 3개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3개월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3개월이라고 하면은 뭐 1, 2, 3, 4월이 있다고 할 때 1월 달 차임은 뭐 냈는데 2월 달 차임은 내지 않고 다시 3월 달에 내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내지 않고 그다음에 5월에 가서 다시 한번 내지 않고 누적해서 X자가 이제 3개가 내지 않은 달이 3개가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는 불법이다. 불법일까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들어오게 된 이 전차인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계를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곧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대인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차인이 있겠죠.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전차인을 집에서 퇴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뭐 비슷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의 아주 일정 부분, 소부분을 전대차를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싫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뭐 어떠한 경우에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전대차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넣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생각보다 이 권한이 막강한 것이죠.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이 파손 또는 고장 났을 경우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가 뭐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월세의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흔히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부담을 하고 전세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O, X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이냐 혹은 전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일 경우에는 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이 파손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잘못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애초부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권한도 따르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가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답은 X가 되겠죠.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철거를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에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진단에 의해서 이 건축물의 위험 혹은 뭐 멸실에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법률,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뭐 재개발의 대상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뭐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 철거라든지 재건축의 시기와 기간을 먼저 통지를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기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그다음에 만료 시까지 현재 임차인이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임대인은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적극적인 의미로 뭐 내가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많겠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직접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을 하고 또 풀어나가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일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직접 만나 뵙고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기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 그중에서도 이제 지역은 강남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이 역세권 소형 아파트, 부동산계의 스테디 셀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만 막상 내가 실제 투자를 해보려면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나눠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화 316-0000으로 문의 주시고 또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남의 대표적인 두 곳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임대사업을 하기 좋은 두 곳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먼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죠. 분당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 실면적이 넓은 트름이죠. 13평입니다. 이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치는 논현동이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삼성동 한전부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매물을 한번 개요를 살펴볼까요? 9호선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13.96제곱미터, 실사용면적 13평을 꽉 채우는 42.90제곱미터입니다.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매물이 되겠고요. 두 개의 방과 욕실, 주방,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 중에서 전망 좋은 4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그 조감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건물 한 동 그리고 전체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좀 특이한 점, 필로티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차장은 지하에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자, 입지를 볼까요? 가장 중요한 노선, 9호선이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북단에는 7호선, 그리고 남단에는 강남의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한 노선이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선을 관통하는 분당선이 남북방향으로 교차하고 있죠. 이 분당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정릉역으로부터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고개 돌려서 보시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지가 나타나고 있죠.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삼성동으로 바뀝니다. 논현동에 위치해 있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기 때문에 이 삼성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 그로 인한 토지시세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엑스, 뭐 한눈에 보셔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대기업 사옥들, 그리고 청담동의 명품거리, 상권도 발달한 곳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관공서도 중요하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삼릉공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여타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이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1도 정도 온도가 낮고요. 또 여름이 일찍 끝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 시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자, 이 갖고 있으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된 이후의 모습,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논현동 주택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만큼 직접적인 수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벌써 그러한 영향이 논현동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정릉역, 강남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부분,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면서 과거의 2종일반주거지를 3종일반주거지로 대거 종상향시키는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땅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개발들이 삼성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논현동 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좀 일찍이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을 무언가 사두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뭐 삼성동만 바라보고 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삼성동의 시세를 한번 보실까요? 실제 사례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19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하 1층이네요. 전용 면적이 48.89제곱미터, 한 뭐 15평 정도 되겠죠. 그렇게 넓지 않은 구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8억 500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난 작년도 하반기에 체결이 됐습니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대지가 좀 큽니다. 거의 한 13평, 14평 정도 됩니다. 환산을 해보시면은 토지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의 토지 한 평당 거래가가 6천만 원. 근데 사실은 6천만 원을 줘도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토지 시세 상승이 논현동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 버렸고 그리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든 삼성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확장되고 있는 논현동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매물의 그 지어진 후의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한동 그리고 두동으로 이루어진 그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실제 공사를 완료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시공사가 지어놓은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놓은 모습이 되겠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그리고 방, 뭐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게 또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고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투자금이 전세 투자 시 약 6,500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3억 9,600만 원이고 전세 평균가액이 3억 3,100만 원. 내 돈 실투자금은 한 6,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투룸의 실면적이 13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투룸이고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동의 영향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다라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월세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13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정말 뭐 몇 년 전만 해도 운 좋으면 강남 투룸 뭐 2천만 원에도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2, 3년 후가 되면은 1억을 갖고 있어도 강남 투룸에 투자하는 것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자본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 강남의 또 다른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위치를 먼저 볼까요?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환승역이죠. 양재역에서 도보 약 7, 8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19.34제곱미터, 거의 뭐 6평에 가깝죠. 실상 면적 역시 넓습니다. 12평을 확실히 넘기고 있는 상태이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개의 방과 그리고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층 중에 오늘 가장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안정적인 층, 3층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자면, 강남에서 임대사업을 하기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그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또 강남대로에 포진해 있는 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대지 지분이 넓죠.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주변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 그대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주변에는 양재역 GTX 개통과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대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남대로에 들어선 이 대기업 사옥들, 빌딩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이 바로 내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양재역 역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이 양재역에서 약 7, 8분 거리에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아파트 사거리 쪽이 되는 것이겠죠.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 우성 레미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변에 대규모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또 토지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될 그 예정지,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굉장히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양재역 역세권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죠.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GTX.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 뭐 아파트 재건축까지 주변이 개발 압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하나 뜯어서 볼까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 정거장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GTX C노선입니다. 전체 GTX 노선 중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노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 지구단위 계획,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상업지의 개발, 앞서서 이 논현동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주변에 상업지가 개발이 되면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주거지까지 그 여파가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차대한 그리고 장기적인 중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내 눈으로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사례입니다. 보스턴의 고속도로를 지하로 집어넣은 그 공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하로 고속도로를 철거를 하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후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도로는 하나도 이제 보이지 않고 모두 지하로 들어갔겠죠. 그 위에는 녹지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자유롭게 연결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대형 상업시설들, 고층 빌딩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땅의 가치가 이전 대비 몇 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서초동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그 위치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이 도로가 지하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녹지공원이 조성됐을 때, 그리고 이 좌우측으로 주변부가 개발됐을 때 모습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택지에 이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 방, 거실, 방의 3베이 구조이면서 또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길가 쪽으로 표시해드린 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지어놓은 잘 갖추어진 투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12월이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자동 세탁기 또 에어컨까지 필수 옵션 빠짐없이 다 제공이 됩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실투자금 먼저 보시면 약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금액이죠. 이 자녀 증여 시에 증여세를 물지 않은 5천만 원. 전 매매 금액이 3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 3억 1,500만 원. 평균적으로 5천만 원 내외로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도 3천에 120에서 12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 이용하셨을 때 1억 2,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강남 투룸에 1억 아래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소자본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강남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찾아보시면은 전용 면적 30.1제곱미터, 2016년에 준공된 꽤 신축 다세대 주택이죠. 2018년 2월, 올 2월에 4억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동네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3억 6,500만 원,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두 곳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직접 만나 뵙고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기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 그중에서도 이제 지역은 강남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이 역세권 소형 아파트, 부동산계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만 막상 내가 실제 투자를 해보려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나눠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화 3216-0000으로 문의 주시고 또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